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나오니까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홍성에서 이 숲길 따라 걸으며 여러분께 자연부약 한 첩 제대로 선물해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억지로 낸 길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주민들이 걸었던 옛길과 숲길을 하나로 이어 만든 내포문화숲길. 최근 국가숲길로 지정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포문화숲길의 숨은 매력 함께 만나보시죠. 홍성 주민들의 휴식처인 야트막한 남산자락 아래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포 문화숲길이라는 곳이네요. 내포 문화숲길은 한 320km 연결되어 있는 길로서 이 내포 지역에 네.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불교 성지라든지 천주교 그런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같이 묶어서 만든 길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옛 내포로 일컬어졌던 홍성과 예산, 서산, 당진을 잇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데요. 숲길의 특색에 따라 5개의 주제, 31개 길로 나눠져 있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숲길이 있겠지만 또 홍성만의 숲길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홍성이 가지고 있는 내포 지역의 그 특징적인 그런 문화들을 느낄 수 있고요. 역사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성 지역의 특징인 또 인물들, 네. 특별한 우리 역사적인 위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볼 수도 있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지 빨리 걷고 싶어지는데요. 그러시죠? 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오늘 걸어볼 길은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서 이응로 생가 기념관까지 이르는 내포 역사 인물길. 센터를 나서면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남산 산림욕장이 반겨줍니다. 우와, 아, 정상도 아닌데 조금만 네. 올라와도 이렇게 시야가 빵 뚫려 있네요. 네. 오, 시원하다. 그리고 오늘은 살짝 예.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맞습니다. 숲에서 땅 예. 냄새도 너무 좋게 나고 예. 예. 아, 상쾌하고 좋아요. 출발한 지 15분 정도 지나면 갈림길에 들어서는데요. 교과서에서 봤던 익숙한 시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현이치고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제 넘어 사래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남구만 선생님이 지으신 권농가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권농가라고 하죠. 남구만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쪽에 쭉 가시면 네. 거북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아쉽네. 다음에 또 한번 예. 와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봐야겠어요. 예, 그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요. 네, 갈 곳이 엄청 많네요. 와. 아, 예, 예. 남산 산림욕장을 지나면 길은 백월산으로 이어지는데요. 394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자락 곳곳에 재미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다 왔다. 와, 백월산 정상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예, 예. 가기 전에 와, 이거 바위 엄청 큰데요? 아, 이건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데요. 아, 전설도 있고 네. 모양이 참 진짜 웅장하죠. 옛날 이 바위에서는 날마다 조금씩 쌀이 나왔는데 오직 주변에 살던 한 할머니만이 그 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쌀을 더 받고 싶어 부지갱이로 구멍을 쑤셨지만 쌀은 더 이상 한 톨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와보시면 이 밑에 구멍이 보이죠?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정말 엄지손톱만한 구멍이 3개 정도 보이는데 쌀은 한 톨도 안 보여요. 아이, 아쉽다. 없어, 없어. 재미난 전설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백월산 정상도 1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와, 정상이다! 다 올라갔다! 오! 와, 원래 사막이 탁 트여야 되는데 이 구름 속에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방송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높은 산, 정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구름이 걷혔을 때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홍성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서해 바다까지 그림처럼 펼쳐진 데다 일몰 또한 장관을 이룹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네. 이 구름에 주는 신비함 참 좋긴 하지만 다음에는 이 멋진 풍경을 보러 다시 한번 백월산 찾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해볼까요, 선녀님? 어,
그러시죠, 신선님. 이 백월산을 지나 오늘의 마지막 도착지 이응로 생가를 향했습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은 홍성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로 이 화백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홍보읍엔 생가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네. 사람이 지금이라도 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정감이 더 있습니다. 네, 정감 네. 가고 제 고향도 아닌데 편안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안고 네. 있고. 제가 오늘 귀한 체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야. 숲길 걸으니까. 숲길 탐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이 구수한 향기가 저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포 숲길 걸으면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곳으로 가면 또 다른 네.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선흥빛깔에 바라만 봐도 군침 돌게 하는 홍성한우입니다. 와, 홍성한우 못 참죠. 아이고, 드셔보셔. 겁나게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이게 아주 그냥. 아, 그런데 네. 어떤 부위들이에요? 눈꽃을 뿌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살치살. 살치살.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안창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등심에서도 가운데 등심이 있는데 새우 모양이래요. 새우살이래요, 이름 네. 자체가. 얘는 고소함의 끝판왕이래요. 아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새우살부터 구워보는데요. 시작부터 육즙의 향연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육즙이 쭉쭉쭉쭉. 와. 자, 바로 입속으로 치킨. 과연 맛은? 어떠세요? 녹나요? 왜 고소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참기름 발라놓은 줄 알았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감탄 중이에요, 계속. 자, 다음은 소 한 마리당 1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 안창살입니다. 이것도 이거. 어때요? 아우, 곱다. 기름기가 아주 그냥 잘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조금 찍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식감이 굉장히 그 쫄깃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육즙도 풍부하고 육향이 아주 진하게 퍼지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홍성에서 살아보유 겁나게 이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심이시네요. 인생한우다, 인생한우. 부럽네요. 다음은 이 눈꽃이 내린 듯 마블링이 아름다운 살치살입니다. 과연 그 맛도 눈꽃처럼 스르르 녹아내릴까요? 녹죠, 녹. 오, 맛있겠다. 정말 맛있죠? 별로 박수가 나와. 살살 녹아,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네. 홍성 소고기의 참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건 안 먹어본 사람 진짜 평생 모를 것 같아, 이 맛이. 맞아, 맞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한우구이를 주문하면 육회와 생고기, 육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요. 이 또한 모두 홍성한우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아니, 서비스도 홍성한우로 다 주시면은 네. 뭐가 남아요? 많이 오시라고. 딱 봐도 싱싱해 보인다. 육회 진짜 좋아하는 거. 진실의 콧구멍. 커졌죠? 네, 진짜 커졌네요. 이 생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특유의 식감이 고깃결 사이사이에서 느껴지고요. 육전은 입안에 넣자마자 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우, 한우를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네, 부자된 느낌.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맛보실 게 또 있는데 그 또한 겁나게 맛있어요. 이곳의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바로 한우 불고기입니다. 잘 양념한 홍성한우에 버섯과 채소를 더하고 비법 육수를 부어 끓이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소불고기 완성! 설도 중에서도 보섭살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육질이 되게 연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육향이 퍼져요. 부드러움의 결정체 소불고기 맛봅니다. 연하다, 연하다. 이렇게 연한 소불고기 처음 봤네. 정말 맛있죠? 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홍성에 오셔가지고 홍성 한우 불고기 네. 맛보시면 몸보신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합니다. 여기 보약입니다. 보약이죠.
무수한 사연들을 품은 채 갈래갈래 이어지는 길을 따라 번성했던 내포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내포 문화숲길. 아름다운 풍광과 소중한 자원들, 그리고 진한 풍미와 육즙의 홍성 한우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우리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